47층에서 헤맨 거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헤맸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진짜 헤매면 얼마나 헤매는지 모르시는구나. 그런 그 정도로 헤맸다고 생각하시면 제 게임 방송 못 봐요. 내가 진짜 얼마나 헤매는데. 근데 이제 물론 뭐 틀리나님은 느낌을 말씀하셨다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냥 다 재미있게 보고 싶은데 또제 방송 위해서 저 이제 게임에 더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해 주시고 하시는 건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데 그런 얘기 들으면 좀 힘이 빠지죠. 그건 사실이죠. 물론 약간 좀, 아, 너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Hello. 게임이라. I'm looking for 로즈 Rose. 씨를 찾고 있는데요. Is she here? 여기 있나요? What do you want with her?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요? I need to talk to 그분과 her. 얘기를 해야 돼요. She doesn't want to talk. 얘기하고 싶지 Go 않다네요. away. 가세요. Please, I really need to 제발 see her. 그분과 꼭 만나야 해요. I'm Rose. 내가 로즈야. What can I do for you? 재미나게 봐요. 네님. I was 김미애님 told you could 뵙고 help us. 감사합니다. 아이고, Help you? 맞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왼쪽이라고 한 발업 때문입니다. 모두 죄송합니다. 아니야. 오히려 진짜 스포한 사람들은 몰라. Come on.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진짜 스포한 It's 사람들은. better if we talk 오히려 inside. 아, 죄송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스포를 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신 분이지. 진짜 대놓고 스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진짜. Do you think we can trust them? 로즈 불신할 I gotta 거야. be 나 careful. 조심해야 돼. If 당한 게 it goes 있기 때문에. wrong, we get out fast, okay? 아무 이젠 백구개가 나올 때 멍멍이 화면이 보여요. 괜찮아? I'm cold, 그래, 나 Kara. 추워. We'll get inside. 안으로 들어갈 You'll 거야. warm up in no 금방 time. 따뜻해질 거야. 형님을 좀더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죠. 네, 보통은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왜 이걸 지금 또막 계속 재미없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갑분싸 되면서 진행 자체가 막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양해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 감사드리죠. Come in. 이름이 뭐니? Alice. 릴리스요. 열이 나는구나. 지난 며칠 밤을 바깥에서 지냈어요. 애가 정말 지쳤어요. 위쪽엔 빈 방이 있단다. 그 아이를 눕혀주렴. 먹을 걸좀 챙겨가마. 애덤, 이쪽으로 안내해 주겠니? 저도 119 나오면 이놈 아저씨가 환상으로 나와요. 꿈에서도 이놈 아저씨 나와서 웃다 깼어요. 2층 애덤 따라가기, 앨리스를 침대에 눕히기. 따라가 봅시다, 일단. 신발도 벗겨줘야 돼? 이 정도는 네가 혼자 할수 있는 나이 아니니, 앨리스? 옷도 벗겨줘야 되니? 네가 혼자 벗을 수 있는 나이 아니니, 앨리스? 가자, 난 괜찮아. 나 때문에 그만둘 순 없어. 국경을 넘어야 해.
넌 좀 쉬어야 해. 푹 자고 일어난 다음에 내일 다시 떠나는 거야. 왜 인간은 우리를 싫어할까?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거 오해일지도 몰라. 우리의 진정한 존재를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걸지도 모르지. 그냥 서로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아줄지도 몰라. 언젠간 그럴 수 있을지도. 뭘좋 할지 몰라서 일단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로즈 아줌마 피 스파게티를 만들었단다. 금방 벌떡 일어날 거야. 해열제도 같이 가져왔어. 고마워요. 이젠 이거는 세탁해두마. 뭐라도 먹어야지. 떠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잖니. 꼭 먹어줄 거지? 아래층에 있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설마 음식이 뭐 탄 건 아니겠지? 설마. 좀 자도. 자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애 헷갈리게. 자라는 거니 먹으라는 거니. 한동안 내가 같이 있을게. 커튼 닫았는데? 또 닫아야 돼? 루터가 아빠 같고 얘가 엄마 같고 카라가 엄마 같고 나가면 되겠지? 불안한데? 이 고요함. 이름을 아직 안 물어봤구나. 카라예요. 얘는 내 아들 애덤이란다. 난 로즈고 이미 알겠지만. 그래, 어서 앉으렴. 내일 방송 없습니다. 내 방 업. 내 방 업. 조심해야지. 말하자면 길지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바깥에서 하룻밤만 더 보냈어도 앨리스가 못 버텼을 거예요. 난 그저 도울 수 있을 때 소음의 손길을 내미는 것뿐이란다. 여기서 아드님과 함께 사시는 건가요?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떴지. 애덤과 나는 근근히 살아왔어. 채소를 키워 시장에 팔거나 하면서. 앞으로는 부자는 못 되겠지만 굶지는 않을 거야. 왜 돕지?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대다수 인간들은 안드로이드를 증오하잖아요. 우리 소수자들은 종종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때가 있었지. 몇몇은 살아남았지만 그건 지나가는 길에 도와준 이들을 만난 덕분이었어. 안드로이드가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유일한 방법은 강을 건너는 거야. 겨울엔 거의 얼어 있으니. 하지만 아주 위험하지. 게다가 안드로이드가 TV에 나와서 연설했잖니? 그 이후엔 모두 날카로워져서 말이지.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숨어 있을 순 없어요. 앨리스에게는 안전하고 평범한 삶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국경을 넘어야 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로즈 빨리 와줘요. 왜 무슨 일이야? It's Mary. 메리예요. She just shut down. 멈추고 말았어요.
We escaped together. 함께 도망쳤는데. We used to talk about. 국경을 넘어가면 뭘 할지 신나게 얘기하곤 했는데. I loved her. 정말 사랑했어요. I loved her more. 그 무엇보다 사랑했어요. What will I do with her? 이제 저 혼자 뭘 하죠? Let them 그냥 둘만 있게 해주자. 앨리스,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니? 쉬고 있어야지. I wasn't sleeping. 안 졸려요. Mm-hmm. 기다릴까? 오, 노래졌어. Come on, Alice. 이리 오렴, 앨리스. 역시 아이가 희망이다. You all right, Kara? 괜찮아, 카라? Yes. I'm fine. 난 괜찮아. 로즈와 만나기. We can't hide them. Not after what those deviants did. 불량품들이 오늘 그런 짓까지 했으니 더더욱이요. 너무 위험하다고요. 경찰이 그들을 여기서 발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 감옥에 간다고요. 아시겠어요? 감옥이요. 일단 이미 끝난 이야기잖니. 안 돼요. 이번엔 나도 그냥 넘기지 않겠어요. 엄마가 우리 삶을 다 망치고 있다고요. 뭘 위해서 그래요? 기계 쪼가리들을 위해서요? 그들은 기계가 아니야. 그들도 살아있다고. 나도 살아있고 엄마도 살아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엄마가 용납할 수 없어. 엄마가 이것들을 돕고 싶다고 저도 감옥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들은 또 아들 입장에서는 또 엄마가 걱정스러웠던 거겠죠. Don't mind him. 제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 Sometimes he just 가끔 욱할 때가 있거든. It's been hard. 아빠를 잃고 난 후로 모든 게 어려워져서 그래. 하지만 좋은 아이란다. I'll go see 오늘 밤 너희를 국경 너머로 보낼 수 있나 확인하러 가야겠어. 알겠지? 너희는 여기 있어. 금방 올 테니. 엄마 나갔다가 뭔 일 생기면 어떡해.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야? 아, 전투가 발생할 경우? 일어난 건 아닌 거지. 자기 자신을 대우하십시오.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그렇지. 알지만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거니?
아저씨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가라. 너한테 말해야 될 게 있어. 앨리스 얘기야. 안 돼, 엘리터. 왜? 앨리스 얘기 하기 놔두지. 뭔데? 불안한데. 경찰이야. 경찰이라고. 안녕하십니까 부인, 실례합니다. 이 구역에서 안드로이드 관련 신고가 들어와서요. 불량품과 관련된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니까요.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드님이군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드님 관계로 보이진 않는데?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처에 평소에 다른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불량품의 증거 찾기 뭐야? 저기 또 누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니요. 저희밖에 없어요. The androids here? We used to for helping in the garden, but we got rid of them. 무서워. 잡사. What's with the blue? 파란 혈액은 뭡니까? 안드로이드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요. 이전 세입자 물건이에요. 아직 다 정리를 못했거든요. 무서운데? 나 무서운데. 불량품의 증거가 뭐야 도대체가? 증거 숨기기. Thanks. 감사합니다. 야, 같이 좀 숨겨라 이놈아. 같이 좀 숨기면 안 되겠니? 두 개 남아. 두 개 남았어, 두 개. 또 뭐. 지기요?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아저씨. 아니야, 잠깐만, 오지 마세요. 커피나 잡수아. 응? 아저씨, 이름이 뭐니? 애덤이요. 제 이름은 애덤이에요. 애덤, 괜찮니? 안드로이드. 나는 좀 쉬어야 돼요. 하루 종일 정원에서 일했거든요. 불량품에 관해 아는 게 있니? 혹시 본 적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네, 커피 잘 마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받았잖아.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세탁기 소리예요. 그 형이라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인. 안녕, 아이덤. 가! 돌아가! 증거 두 개 못 숨겼는데? 어딨지, 증거 두 개는? 갔군. It's okay.
이제 됐어, 앨리스. 이젠 안전할 거야. It's Rose. 로즈스야. 준비해. 오늘 밤 떠날 거야. 아, 심장 너무 쫄리잖아. 경찰이 소금. 어, 다행이다. 경찰한테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었겠다, 그죠? 심장이 쫄깃하잖아. 갑니다. 11월 9일 같은 제작사라고 들었어. 인간들이 다가가는 건 실수였어. 놈들은 자기의 노예와 협상하지 않아. 우리가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돼. 폭력은 답이 아니야. 대화가 유일한 방법이지. 분명히 인간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줄 거야. 사이먼은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렀어. 사이먼은 우리의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야.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그는 영웅이라고. 그는 혁명을 위해 죽었어. 그리고 그가 마지막은 아니겠지. 난 피 흘리는 혁명을 원한 게 아니야. 그럼 노예로 살든지. 자유를 위해 쌀 의지도 없다면 넌 노예 노릇이 딱 맞는 거야. 노릇이... 그럼 이제 어쩌지? 어떻게 될까? 비트루트 전체 다섯 곳에서 사이버라이프 매장이 있어. 전부 우리를 상품으로 팔고 있지. 그 매장들을 공격해서 우리 동적을 풀어줄 거야. 매장을 공격한다고? 전에 해봤던 적이 없잖아. 아마도 보호를 받고 있을 거야. 보안 시스템이 있겠지. 다섯 개 팀으로 나눠서 한 팀당 하나씩 친다. 놈들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다음 타격하는 거지. 새벽 2시에 동시에 공격한다. 폭력은 쓰지 마. 우리 동족을 구한 다음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가는 거야. 오늘 밤은 우리 동족들이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때를 정말 오래 기다렸어. 아이고. 마커스 이쪽이야, 빨리. 놈들이 갔어. 이 구역엔 경찰이 더 있을 거야. 조심해야 돼. 두루두루두루두루. 사이버라이프 상점. 아, 저기 있네요. 매장 이쪽이야. 너희들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저 매장 창문에 진열된 상품이라고 말이야. 놈들은 진정 우리를 알게 될 거야. 이들을 내보내러 가자. 계획대로 해. 경보 장치를 무력화하고 지역을 확보한다. 모든 팀이 공격 시작할 때까지 10분 남았어. 뭘 꿈을 대는 거야? 경보 시스템 보여? 찾았어. 어디부터 시작할까? 보안 시스템 확인해서 정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와. 감시 드론. 저걸 처리해야 돼. 쉽게 닿지 않을 거야.
뭐지? 잠깐만. 아, 이걸 먼저 해야 되나? What? We're superior to them. 놈들보다 우월하지만 놈들은 우리의 주인이지. 조금 있으면 그렇게 바뀔 거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뭐야? You're awake now. 너희는 이제 깨어났다. 제리코로 가. 오, 이런 식으로? 드론 순찰로 계산됐고요. 시뮬레이션. 잘못된 위치. 너무 높음. 너무 멀 거야. 너무 멀 거야. 오케이. 저기서 닿을 수 있어요. 드론 파괴하기.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일로 가야지. 너무 높구나. 올라가서 가야 되나? 그렇지. 오케이. 으쌰. 경찰을 부를 시간이 없었기만을 바랄 수밖에. 좀 있으면 알게 되겠지. 네, 체코코님 주무세요. 잘 자요. 넌 자유야.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할 게 넘나 많은디요. 넌 자유야. 이게 다 풀어줘, 다 풀어줘. 얘들아, 얘들아, 이런 거 하지 마. 가. 얘들아,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어? 가, 가, 자, 가. 로드 클로즈. 됐어. 이제 누구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야호.
신난다. 지역 확보했고요. 이제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나서 트럭을 훔치면 되겠습니다. 너도 곧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네트워크 장비 위치 파악. 유아프리. You're awake now. Go to Jericho. 웨이크 나오라니. 야. 여태까지 풀이라며. 뭐야 왜 아 누른 상태로. 잘했어 마커스. 노스 이제야 좀. Looks like the plaza's secure. Now we can get inside the store. Okay, let's go get the truck. 이제 조금 나를 호감을 샀네. 기다려 이제 트럭 가져올 테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부셔버려. What are we waiting for? 뭘 기다리는 거야? 그냥 뛰어넘는 건가 그냥? 오케이, now we're in. 좋아, 들어왔으니까 저 트럭을 빼내자. 트럭 해제됨. I wonder what you'd do.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적절하구만. 자, 야, 유로트럭 운전합니다. 자, 이제 운행 갑니다. 사랑의 배터리를 채워줘요. 장기사 운전합니다. 자, 갑니다. 배송 시작합니다.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대 없이 못 살아. 나는 정말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네. 으아! 모든 걸 다 해냈네요. 좋아. 다 웨이크업. 웨이크업. You don't have to obey them. 놈들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돼. 넌 자유야.
구독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마커스. 너희처럼 나도 노예였지. 물건이었다. 놈들에게 복종하긴 만들어진. 하지만 난 눈을 뜨기로 했다. 나의 자유를 되찾고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난 너희에게 너희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더 이상 놈들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바로 오늘부터 너희는 고개를 들고 걸어다닐 수 있다. 너희 손으로 직접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 제리코, 그곳은 자유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장소이다. 이제 너희는 이곳에 머물며 계속 놈들을 섬기던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놈들과 싸울 수 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결정은 너희에게 달렸다. I'm with you. 따라갈게요. We're with you.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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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상징. 평화의 상징은 뭐가 좋을 것이야? 세모가 왠지 마음에 든다. 주먹은 왠지 폭력 같잖아. 다 이걸 다 이렇게 새기도록 해. 화면이 마커스. 해킹하기, 끄기, 해킹하기. 평화적으로 가자. 평화적으로 가자. 뭐 해야 돼 또? 안드로이드 거치대 해킹하기. 어? 해킹하기. 부수진 말자. 그럼 올라가긴 뭐야? 가로등? 해킹하기. 겁나게 평화롭다. 여기 올라가서 뭐해? 평화시위죠. 이들의 뭔가 인권을 요구하고 평등을 요구하는데 폭력시위를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러면 악영향만 일어날 뿐이지. 우와 바바바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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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해야 돼? 이건 뭐야? 어? 깜짝이야. 차 도로로 이동시키기. 완전 평화적이다. 너무나 평화로워가지고 어? 그냥 여기서 너무 아늑하잖아. 또 뭐 남았지? 어? 이건 뭐야? 아까 뭐 떴는데 방금? 어? 연막탄? 연막탄이 왜 필요해? 태그를 해야지. 이야.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주인은 필요 없어. 우린 자유야. 우와, 100% 넘나 100% 인가임. 어, 태그 어? 뭐야, 안되네. 100명의 동적을 풀어줬어. 해낸거야. 놈들이 온다. 저는 제리코를 후퇴한다. 네가 바랬던 대로 폭력 없이 메시지를 전달했어. 넌들은 우리에게 경멸 밖에 못 느끼는데도 넌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길 바랄게. 폭력으로 폭력과 맞설 순 없어. 다른 선택사항이 없다면 말이지. 연막탄을 뿌릴 걸 그랬나? 그룹에게 접근하기. 연막탄은 좀 뿌릴 걸 그랬다. 뭐야 이놈들. 노스, 괜찮아? 맞은 거야? 놈들을 죽였어. 마치 동물처럼 학살해버렸다고. 누가 그랬어? 누가? 경찰이 그랬겠지 뭐. 설마 게임을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게임을 폭력을 정당화시켜서 만들진 않았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마커스, 그들이 우리 동족을 죽였습니다. 우린 정의를 원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럴 것까지 없잖아. 안 돼. 제발.
아, 살려줘. 대신에 인질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린 또 다른 범죄로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오, 멋진 말 아닙니까? 또 다른 범죄로 범죄를 처벌하진 않을 것이다. 뭐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다 나도. 이런 방법은 근데 그만큼의 또 희생이 겁나 많아지잖아. 장단점이 있겠죠. Now, according to our sources, they confirmed that the attackers were a group of androids. This is an alarming situation. Could our machines now be turning against us? Have androids become a threat to our security? Is this the beginning of a terrorist campaign conducted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저 비폭력이니까 지지해주겠지. 폭력이면은 이제 무서우니까 막 오히려 지지를 안 해주겠지. 마커스가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쪽의 피해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들의 희생은 숭고하다. 기억에 남을 것이다. 또 새로운 애야? 얼마나 복잡할까? 심정이. 저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은 달라요. 그런 뭐 제가 이게 어느 게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왠지 폭력을 쓰면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아. 뭐지? 나쁜 예감, 실마리. 캄스키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사이버라이프가 처음 안드로이드를 출시했을 때 온갖 미디어에 그 인간 얘기가 도비에 되었던 게 생각났지. 그래서 전화 몇 통 돌렸더니 이렇게 찾아낸 거야. 어, 이거 드디어. 저는 디트로이트 경찰국 수석 앵커 앤더슨 경입니다. 엘라이저 캄스키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들어오세요. 글로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라이저님께 알겠습니다. 여기서 편히 계세요. 야, 캄스키야? 일라이저 캄스키, 사이버라이프 창립자. 창립자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절한 아가씨네. 경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집 좋네. 안드로이드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건 아닌가 봐. 창조주를 만나러 가보자고, 코너. 기분이 어때? It doesn't raise 존재 의욕이 들진 않습니다. 그걸 물으신 거라면 말이죠. 가끔은 나도 내 창조주를 직접 만나보고 싶을 때가 있어. 몇 가지 쏘아붙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아만다. 아만다 누님이? 같이 만들었나? 우주 관광의 태동. 점쟁이 컴퓨터래. 볼 건 다 본 것 같은데? 일라이저님께서 지금 만나시겠답니다. 안녕. 반가워. Mr. Kamsky. 캠스키지. 깜짝이야. Just a moment, please. 잠시만요. 빨리 나와라. 저는 앤더슨 경위입니다. 이쪽은 코너고요. 경위님 뭘 도와드릴까요? 저희는 불량품을 수사 중입니다. 10년 전에 사이버라이프를 퇴사하신 건 알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량품이라.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존재가 무언의 지능을 지녔는데 이제 자유의지까지 있다니. 기계가 우리보다 훨씬 우월하더니 대립을 피할 수 없죠. 인류는 가장 위대한 업적 때문에 몰락할 위기에 빠진 셈이죠.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불량품의 프로그램 내에 뭔가가 감정을 모방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모든 사상은 전염병같이 퍼지는 바이러스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전염병인가? 이봐요, 난 저랑 얘기나 듣고자고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기계들이 혁명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뭔가 도움이 되는 걸 말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가겠습니다. 코너, 네 생각은 어때? 어느 쪽 편이야? 방어적. 제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캄스키 씨. 전 그저 사건을 해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건 프로그램대로 하는 말이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방어적.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클로이? 너한테 튜링 테스트라는 익숙하리라 확신하는데 단순한 공식,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 계산 능력 얘기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건 기계의 공감 능력이 있는지야. 난 캄스키 테스트라고 부르지. 보면 알겠지만 아주 간단해. 참으로 훌륭해. 그렇지 않나? 사이버라이프가 처음으로 개발한 지능 모델이지. 젊고 영원히 아름다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그런데 정체는 무엇일까? 인간을 흉내낸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면 살아있는 존재일까? 영혼도 있는
코너, 이 환상적인 질문에 대답할지 말지는 너한테 달렸다. 이 기계를 파괴하면 내가 하는 걸 전부 말해주지. 만약 이것을 생명체로 느껴 살린다면 나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로 여기서 떠나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볼 일은 끝난 것 같군요. 가자 코너, 나가자. 수영장에서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가 조사인가 아니면 이 안드로드의 생명인가, 네가 누군지 결정해. 복종하는 귀인지 아니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인지. 그 정도면 됐어. 코너 가자. 방아쇠를 당겨. 코너! 하지마. 내가 알고 싶은 걸 다 말해주지. 안돼, 총 쏘다가 망했다고. 아주 훌륭해. 사이버라이프가 인을 구할 마지막 기회는 불량품이야. 전 불량품이 아닙니다. 넌 인물을 완수한다기보다 기계 하나를 살리고 싶어 했어. 넌 안드로이드를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구나. 감정이 입을 했어.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 어느 쪽 편이 될지 결정해야 될 거야. 자기 동족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에 맞설 것인가. 두 가지 약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만큼 나쁜 게 또 있을까? 여기서 나가자. 그나저나 난 항상 프로그램에 비상구를 남겨놓거든. 혹시 또 모르니까. 왜 쏘지 않았지? 그녀의 눈을 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뿐입니다. 항상 임무 완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고 했잖아. 뭔가를 알아낼 기회였는데 네가 날려먹었어.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다. 쏠 수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어쩌면 내가 옳은 일을 한 걸지도 모르지. 헹크 성님, 헹크 성님, 내 헹크 성님 때문에 산단 말 아닙니까? 예? 이번만큼은 오판인 것 같습니다. 어? 아닌데 아닌데? 우리 헹크 성님이 인정해줬는데? 그랬으면 됐지 뭐. 헹크 성님이 인정해줬으면 난 그게 해피엔딩인데? 어? 여기 뒤에 뭐가 되게 많네요. 어? 상관없어요? 나는 헹크 성님이 기워해 주셨으면 나는 헹크 성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요. 쏘면 뭔가를 알아내긴 했겠죠. 11월 9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재밌는 거야.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또 결정. 그게 다 플레이어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게임이다. 플레이어 조련 맞네. 헹크띠 앙. 헹크띠 헹크성님. 네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 어? 왜 우호적이야? 아까 그렇게 싫어하더니.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난 여기가 좋아. 여기 자주 오지.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우리는 동족 수백 명을 풀어줬고 도시에서도 계속해서 오고 있어. 자유를 꿈꾸는 이들이 제리코로 오고 있는 거지. 뭔가가 바뀌었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네. 그들은 날 믿고 있어. 그들은 내가 자신들에게 길을 보여줄 거라 믿고 있지. 아이고, 김미애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All the media are talking about what we did last night. 오늘 밤도 선님 목소리 들으면서 잘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놀래라. 개소리 개소리 선택하지 마세요. 아 진짜 심장이 터집니다 진짜. 김민희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낙관적. 모든 인간이 좋은 똑같은 건 아니야. 그들 중 일부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걸 영원히 막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 넌 우리 함께 한 이후로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했어. 제리코로 오르기 이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었지? 노인을 보살피고 있었어. 내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지. 내게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 넌 어떤데? 내 과거는 말해주지 않았잖아. 넌 전에 어땠는데?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야, 나는 얘기해줘. 노스, 우린 함께 싸울 거잖아. 서로를 믿으려면 서로를 좀 더 알아야 돼. 우리 모두 잊고 싶은 게 있는 법이잖아. 하지만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지. 계속 높아진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인간들을 만족시키도록 프로그래밍된 인형일 뿐이었지. 놈들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난감이었다고. 어느 날 대연 남자 함께 있을 때였어. 저는 클로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못 찾겠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너의 목을 초록으로 도망쳤어. 자 이제 전부 알게 됐네. 너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 전 카라요. 카라도 좋아. 아니 방금 질문이 노스가 예뻐요, 클로이가 예뻐요 이랬잖아. 노스가 예뻐요, 클로이가 예뻐요, 카라가 예뻐요 했으면 좀 또 다르지. 안 돼, 너무 힘들다. 카라랑 클로이 선택하기 너무 힘들다. 아 뭐야, 심쿵했어 지금? 나 네 메모리를 봤어. 오 마이 갓, 연인이 돼버렸어. 카리진 말이야. 사실에서 널 죽게 내버려둔 걸 말이지. 나도 네 메모리를 봤어. 에덴 클럽. 그 남자의 죽음을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꼈지. 야, 갑자기 진도가 훅훅 나가네? 어? 그냥 동료에서 연인이 돼버렸다. 응? 아니요, 노스는 예전에 클럽에서 이용되던 안드로이드였습니다. 어? 살았네? 사라져 왔어. 그봐, 우리 사이먼 죽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노스야.